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진 지 어느덧 2년여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남긴 사회적 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건 속으로 해서 윤회출 전 경무관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진 지 벌써 2년이 흘렀더라고요. 아직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데 최근에 들어온 소식들을 좀 짚어보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했다. 추가 혐의에 대해서 가해자가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죠. 부산 돌려치기 사건이 우리 국민들한테 경악을 준 게 벌써 2년 전인데 네. 아직도 그 여파로 사회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재소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출소하면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라는 협박을 해서 지금 보복 협박으로 다시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네. 네. 한편 가해 남성이 해당 사건을 다룬 이제 언론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 아픔을 생각을 하지 않냐 이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많은 사건들을 좀 보셨잖아요. 이런 심리는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향이 네. 극한적으로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이익이 우선인 거죠. 네. 그래서 피해자의 감정에 대해서 절대 동조하지 않고 공감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아마 네. 이 가해자도 자기의 억울한 부분, 자기는 재소자들한테 자기 과시형으로 뭐 출소하면은 보복하겠다라고 자기는 뭐 피해자가 받아들일 공포심이나 외포심 이런 네. 것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주변에서 한 걸로 협박죄로 다시 기소가 되니까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형태를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당당한 것처럼 보이죠. 자기 이익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가해자처럼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눈물을 호소하면서 억울함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건도 보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뻔뻔형이죠. 자기 과시형으로 자기의 범죄를 부인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눈물로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냥 읍소한다고 하죠. 이 모든 행위 자체는 대부분 다 자기 범죄 결과에 대한 회피 본능으로 자기가 보호받고 싶은 본능에서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어떤 때는 눈물로 호소하고 어떤 때는 범죄를 아예 부인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2년 정도가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 사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우리 사회에 정말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주거 공간에서 가장 범죄가 발생할 확률 가능성이 낮은 범죄가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주거 공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을 바라다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에서 일어나지 않을 범죄가 일어난 아주 특이한 사건으로 봅니다. 이래서 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굉장히 마이너스이고요. 이런 불안감 조성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빨리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오히려 더 앞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그렇죠. 없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묻지마 폭행 사건 굉장히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를 보면은 지난 2월에 부산 서구에서 모르는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서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묻지마 폭행 뭐 이렇게 네. 같은 닮은꼴 범죄라고 착각하시는 이유가 그 가해진 범죄 실행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수단인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고 좀 더 잔혹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닮은 범죄라고 하는데 부산 여기서 벌였던 20대 여성에 대한 이 폭행 범죄는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네. 이게 뭐 일반적인 묻지마 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강도나 강간을 목적으로 한 범죄자들이 타켓이 돼 있는 여성이
예, 골목으로 끌려가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네. 일반적인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묻지마 폭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닮을 꼴 범죄들도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보면은 일단 우리가 범죄 피해, 묻지마 폭행 같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으로 본다면은 네. 아주 단순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다중 속에 있거나 우리가 길거리를 걷거나 할 때 이게 휴대폰 보는 게 일상화돼 있습니다. 맞아요. 잠시만 휴대폰을 멈추고 주변을 관찰하고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실생활,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묻지마 폭행의 대상이 되거나 그런 위험을 미리 알고 피하거나 경계하거나 나 자신도 보호할 수 있고 또 그런 위험을 목격할 수가 있으니까 네. 타인의 위험까지도 내가 나서서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휴대폰 보는 것만 약간 줄여줘도 이게 그 묻지마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네. 더한 것은 우리 사회 보면은 도박이든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이 성범죄자들도 일단 중독된 범죄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런 재범률 높은 범죄자들이 출소했을 때 그 1대1로 보호관찰제를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재범 우려가 되는 범죄자들의 교도행정에 있어서 교정치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서 사회에 일정한 기간 징역형으로 구금했다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뭔가 사회에 다시 복귀했을 때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 수준의 어떤 교정치료가 이루어져서 나온다면은 네. 이런 재범죄자들의 재범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보호 관찰 제도에 대한 강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평소에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비슷한 사건으로 볼 게 지난해 전주에서 벌어진 여고생 무차별 폭행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는 뭐 그전 사건과 다른 게 목격자가 있었고요. 폭행범이 제압이 됐다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어떤 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아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부각된 지가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어떤 생활에 간섭하거나 이래 끼어드는 것들을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처럼 우리 전북대 김태진 교수처럼 착한 사마리안들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네. 많이 나와줄 수 있어야 목격자로서 방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해서 더 중요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해 상태를 좀 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우리 사회의 어떤 모범 케이스로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적으로 뭐 좀 서로 경계하고 네. 의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조금 이렇게 과도하게 조금 형성된 이런 불안감을 그런 착한 사마리안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서로 돕고 도와서 같이 합심해서 연대해서 조금 강력한 연대의식은 아니더라도 네. 이웃 간의 느슨한 연대라도 좀 발휘해서 이러한 어떤 갑자기 다가오는 네. 이런 위험에 공동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묻지마 폭행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안감은 계속해서 고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사회적인 연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대중교통 타도 이제 눈도 안 마주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웃 간에도 인사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방으로 네. 많은 간사 생활을 했는데 어떤 지역에 가면 아파트에 간사가 있습니다. 네. 일정에서부터 타면은 스몰 토크, 안부를 묻는 인사를 서로 이웃 주민 간에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5세, 7세 된 아이부터 70대 고령자까지 그런 안부를 묻는 인사를 하는 아파트에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퍼져가서 그런지 모두가 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어떤 지역에 가면은 전혀 도외시하고 네. 예,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인사조차 않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공동체적인 해결에 연대감을 느끼는 첫 시작은 서로 이 스몰 토크를 좀 늘리는 겁니다. 네. 엘리베이터에서의 어떤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조금 해소하려면은 어쨌든
안다는 연대감이 있어야 되니까 안부 인사를 하다 보면은 몇 호에 사는지 알게 될 거고 네. 아 우리 이웃이구나라는 편안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과도하게 형성돼 있는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첫 출발이자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회적인 느슨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제도적으로도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에 AI 엘리베이터를 도입하는 주거시설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시설이죠? 그렇죠. AI 엘리베이터, 이게 처음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호텔, 여기는 사고 예방으로 그다음 병원 같은 곳에 네. 환자들이 이동간에 응급조치가 필요할 골든타임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됐던 것인데 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묻지마 폭행이든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주거공간인 주거공간에서의 엘리베이터에서의 어떤 각종 범죄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AI 엘리베이터가 등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명이나 어떤 이상한 동작이 감지되면은 AI가 인지를 해서 네. 고객관리 를 하는 케어센터에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케어센터에 알려지게 되면 거기서 119나 112로 신고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이거는 범죄와 사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AI 기능이 접목된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서 범죄를 막아야 되는데 이제 기계 장치에 의존하는 좀 씁쓸한 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네. 셉티드를 통한 뭐 범죄 실괴를 통한 주택 건설도 하는 마당이고 CCTV가 설치되고 하니까 이런 우리 공동 주거지에 AI형 엘리베이터가 보급된다면은 이런 묻지마 폭행이든 우리가 늘상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당할 수 있는 각종 범죄로부터 좀 안전하다는 의식을 네. 느낀다는 의미에서는 예, 이게 널리 보급되면은 상당히 범죄 예방에도 좋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노력은 있지만 그래도 피해가 발생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피해를 네. 줄이는 것보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자체로는 이런 기계적인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느슨한 연대감이라도 형성해서 네. 이러한 범죄에 공동체적인 노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AI 엘리베이터 같은 시스템은 좀 보조적인 네.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동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속으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해출 전 경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